하천군. 1. 개관. 전북 남서부에 있는 군. 면적 606.90제곱킬로미터. 인구 78,587명. 동남쪽은 노령산맥을 경계로 전남 장성군, 남쪽은 전남 영광군에 접하여 도계를 이루며 북동쪽으로 정읍시, 북쪽으로 일부는 육지, 나머지 대부분은 곰소만을 넘어서 부안군에 접하고 서쪽은 길이 80km의 굴곡이 많은 황해안이다. 동쪽의 노령산맥에는 해발고도 600에서 700m의 산지가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펼쳐져 있는데 북에서부터 고찬욱 동쪽의 방문산, 신림면 동쪽의 방장산, 고수면 동쪽의 문수산, 성송면 동쪽의 고산 등이 솟아 있다. 노령산맥 서사면에서 인천강 등 작은 하천이 발원하여 곰소만 등의 황해로 흘러든다. 이 밖에 군의 북서부 부안면, 아산면, 심원면의 해발고도 300에서 400m의 산지가 황해 가까이에 있는데 이들 산지에 소요산, 경수산, 개이빨산 등이 있다. 동쪽과 북서부에 있는 두 산지 사이에 고창읍, 고수면, 성송면, 대산면, 무정면, 공읍면과 황해안의 상하면의 해발고도 100m 미만의 구릉지와 일부의 충적평야가 전개된다. 기바남은 동부의 노령산맥 서쪽 사면에 호상편마암과 편마산화강암이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분포하여 산지가 되고 북동부의 방장산, 북서부의 소요산, 경수산 등은 모두 백악기 말에서 제3기 초의 신기 화산 분출함유이다. 이 밖에 황해안을 따라 호상편마암이 분포하나 중부, 즉 해발고도 100m 이하의 구릉지에는 중생대 쥐라기의 대보화강암이 분포하고 이 화강암이 풍화되어 적항섹토를 이룬다. 황해안을 따라 곰소만, 해리면 해안, 상하면 해안은 특히 굴곡이 심하여 넓은 간석지가 전개되고 큰 염전들이 있다. 연평균 기온 12에서 13도씨, 연강수량 1100에서 1200mm이며 특히 강수량은 지형적 영향으로 동부의 노령산맥 서쪽 사면 지역에 비해 황해안 쪽이 적다. 연혁. 고창군은 백제 때는 모량부리현이라 하다가 신라 때 현지의 이름으로 하여 무령군을 관할하고 고려시대에는 고부군에 속하였다. 조선시대의 고창현이 되었고 조선 후기의 고창군으로 바뀌었으며 1896년에 행정구역 개편 때 흥덕면, 고창읍, 무장면이 전남으로 이관되었다가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다시 전북에 편입되어 고창군이 되었다. 1916년 대산면, 공읍면, 상하면의 일부가 전남 영광군에 편입되었고 영광군의 대마면, 홍록면, 진량면의 일부가 고창군에 편입되었다. 35년 17개 면이 14개 면으로 폐합되었다가 1955년 고창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현재 고창읍 및 고수, 아산, 무장, 공음, 상하, 해리, 성송, 대산, 심원, 흥덕, 성내, 신림, 부안면의 일읍 13면이 되었다. 광주와 근접함으로 남부는 영광과 결합하여 광주권에 속한다. 3. 산업. 고창군의 토지 이용은 총 603.05km로 임야가 46.5%, 경지가 40.8%, 기타 12.7%로 경지율이 높다. 농업이 주산업이며 경지 중 논과 밭의 비율은 각각 58.8%, 41.2%로 밭의 비율이 높다. 이는 1974년 이후의 대단히 야산 개발 사업의 결과로 미국의 밭작물의 생산량이 많다. 밭작물 중무, 수박, 땅콩은 대규모 경작으로 생산량이 많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개간지에 수박이 대규모로 재배되면서 전국적인 수박 생산지가 되었다.
매년 7월 고창 수박축제를 개최한다. 이러한 작물 외에도 콩, 고추, 입담배, 참깨 등이 재배되고 있다. 곰소만의 면한 심원면, 부안면, 상하면, 해리면에서 어로와 폐류 및 해조류의 양식이 이루어진다. 어업가구는 겸업이 대부분이며 10톤 이하의 소형어선이 대부분으로 영세하다. 제염업은 해리면의 삼양염전 등 크고 작은 염전이 황해 안에 산재하여 천일염을 생산한다. 대부분 소규모 32개 업체가 입주하며 이 가운데 10개 업체가 고수면의 고수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다. 특산품으로는 구슬자기, 죽염 등이 있다. 4. 교통관광. 전주와 영광을 잇는 국도가 고창군의 중앙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며 고창읍, 해리면, 공읍면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지방도가 교차한다. 정읍과 고창 간 4차선 확장 공사가 1996년에 완공되면 전주와의 교통이 보다 편리해진다. 관광지로는 아산면 사민리의 선운사, 고창읍 읍내리의 고창읍성, 고창읍 석정리의 석정온천, 해리면의 동호해수욕장과 상하면의 90호해수욕장 등이 있다. 선운사는 조계종 25교구 본사로 경내에 4점의 보물과 2점의 천연기념물이 있다. 모양성은 원형이 잘 보존된 성곽이다. 고창읍에 있는 석정온천은 게르마늄 온천으로 이 일대가 대규모 위락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사회문화. 고창군에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기관이 있는데 군의 절대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80년대 후반 이후 폐교수와 실업계 고교수가 증가하고 있다. 고창고등학교는 과거 고창고보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문화예술기관으로 고창문화원과 조선 후기에 판소리를 집대성한 신재효를 기념하여 건립한 독립국악당이 있으며 기타 공공도서관, 영화관이 있다. 문화축제로 음력 9월에 개최되는 모양성제 기간 동안 답성놀이, 오거리 당산제 등의 민속놀이가 행해진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